잊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망치지 마셔야죠. 왜 말하지 않았을까? 내가 그렇게 만든 거겠지. 돌아보면 다 내 욕심이었다. 망국의 백성, 기념 출신, 고아. 네 아비가 내 가족을 죽였어. 전부 다. 배경이 아름다우고 그의 눈에 안 내가 기특했다. 자아도취에 빠져서. 아니지! 우이의 진심을 돌아보지 않았어. 그러지 마. 돌아서. 사람의 아들이어서 미안해. 힘든 일 겪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. 뭘 안 귀찮니? 그래서 더 미안해. 이젠 좋은 일만 겪게 해주고 싶어. 행복하게. 믿어봐라. 그냥 난 아프고 넌 기념. 그랬으면 어땠을까? 돌아서! 우이야, 지금 못하잖아. 우이야! 어린 척 살 수 있을 줄 알았어. 내 부모조차 부인하려고 했네. 고려 황제는 내 부모를 죽였고 내 나라 왕은 내 가족을 죽였어. 그런데도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닐까? 내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야. 우리 둘만 고려해. 난 어머니로 아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겠어. 그러면 죽는이는 못하게 살 것 같다. 왜 슬픈지 뭐에 괴로운지 넌 왜 웃음의 끝이 길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았어. 내가 당신의 은혜에 지금만큼은 백제의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. 어떠한 이유라도 헤어질 수 없다. 넌 영원한 온전히 너의 반려야.